오늘 부산대학교에서 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정부 주관 행사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마민주항쟁 41주년 정부 주관 기념식이 부마항쟁의 첫 시작점인 부산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현대사 4대 민주항쟁의 하나로 지난해 40주년을 맞아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각계 대표와 부마항쟁 관련자 가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부마민주항쟁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광화문 촛불혁명까지 이어진 의미를 언급하면서 코로나19 국가 위기 상황 속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이 그동안 실천한 배려와 이해, 인정과 사랑이 다시 어깨 걸고 포옹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일상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 총리는 특히 부마항쟁의 진상규명과 보상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마항쟁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항쟁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 여러분과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상규명 조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역사적 진상이 상세하게 담긴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마민주공원 기록관 등을 최대한 빨리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마항쟁 41주년을 맞아 별도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부마항쟁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유신독재를 끝내는 기폭제였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부마항쟁의 진상규명, 배상과 보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싸우는 부산, 창원 시민들에게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